안녕하세요, 위락입니다. 오늘 오랜만에 악기 리뷰 시간입니다. 오늘은 옛날에 뭐 말이 많았죠? 말은 좀 이상하네요. 아틀라이어 제트 혹은 아뜨리에 뭐 이렇게 불렀었는데, 그거는 뭐 편하신 대로 불러도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옛날 사람이니까 아틀라이어 제트 M245로 추정이 돼요. 추정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저 M245인데, 이게 지금 모델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필티도 타 올라간 모델이 있는데, 이게 분류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. 오늘 좀 찾아봤는데, 일단은 M245 모델인 것 같아서 M245라고 말씀드릴게요. 그런데 혹시라도 아니다, 이 모델의 정확한 그 명칭을 알고 계신 분은 댓글 달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그래서 M245로 일단 찾아보니까 M245와 똑같아서 일단 M245로 말씀드리는데요. 보시면 그 메이플렉의 애쉬바디, 그리고 메이플 지판, 그리고 퀼티드 메이플 탑이 올라가 있고요. 그리고 이제 투명 픽가드, 그리고 하드웨어는 이제 블랙 하드웨어, 블랙 하드웨어고, 얘는 이제 브릿지는 배드에서 튼데요. 보시면 4번 줄 세들이 바뀌었어요. 그 분실이 돼서 이제 바뀌어서 이제 그 다른 나사로 대체가 되어 있는데, 피치 말 그대로 조정하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는 그런 그 제품으로 교체가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뭐 사용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. 그리고 그 플랫 상태도 네, 연식에 비해서 상당히 괜찮아요. 지판도 양호하고요. 예, 네, 이거를 그때 첫 주인분이 중고로 구매해서 한 8년 10년 정도 예, 사용하셨다고 하네요. 꾸준하게. 그리고 데미지 입은 곳은 여기. 네, 이 부분을 제외하면 뭐 커다란 데미지는 없어요. 그냥 사용하면서 생기는 요런 그 잔상처들.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에 버클에 의한 상처가 거의 없어요. 보시다시피. 네, 버클에 의한 상처가 거의 없습니다. 그래서 상당히 관리가 뭐 요런 부분, 의외로 요런 부분이 좀 이렇게 있네요. 모서리, 여기 모서리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 요 부분부터 뭐 좀 만져보시면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네, 요 뒷면, 여기를 제외하면, 말 그대로 여기와 뒷면을 제외하면 뭐 상당히 괜찮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넥 뒷면도 상당히 깨끗하고요. 그리고 이제 메이드 인 재팬 그 스탬프로 이제 통관을 위해서 찍혀 있고, 여기도 스티커로도 처리가 되어 있고요. 자, 그리고 컨트롤은 투 볼륨이고요. 빼면 패시브 전환, 그 다음에 나머지는 트래블 베이스 그 투톤이에요. 그리고 소리 자체는 상당히 소리가 선명하고 잘 빠져요. 그리고 슬랩 소리도 굉장히 선명합니다. 그리고 이제 EQ를 좀 넣어보면 진짜로 굉장히 파워풀하고 선명하게 잘 빠져요. 그래서 뭐 어차피 많이들 알고 계시는 제품이라 제가 뭐 크게 설명할 건 없고요. 그러니까 소리 잘난 지금 제가 이제 눈을 말씀드리지만, 저는 이제 이 악기의 컨디션이 이제 사진으로 표현이 안 되는 부분, 그러니까 그걸 설명을 해드리고, 이 악기 이상이 없다, 그리고 뭐가 바뀌었다, 뭐 그런 거를 이제 알려드리는 거고요. 그 가방도 그 오리지널 긱백이 있고요. 굉장히 뭐 튼튼하게 관리 잘 됐어요. 뜯어진 데 없이 잘 돼 있고, 그 다음에 여기 검정색 픽업 커버도 있어요. 픽업 커버까지 포함이고, 상당히 괜찮은 가격에 제가 올릴 거예요. 아직 오늘은 제가 그 백신 2차 접종 받고 오고,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오전에 좀 할 일이 좀 있어서 오늘은 이제 사진을 못 찍었어요. 그래서 일단 내일이나 내일 모레 업데이트 될 예정이고요. 어쨌든 오랜만에 또 매장에 중고 악기가 들어와서 악기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
그 아틀라이어 제트 M240, 아 245. 아,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긴 하네요. 예. M245 모델을 간단하게 소개해 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